떠나자 뮤지션 로드. 매주 월요일 점심 다양한 팝 아티스트의 매력으로 빠져보는 시간, 여기는 떠나자 뮤지션 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달려전 뮤지션 가이드 김건아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봐요. 여러분은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어릴 땐 막연하게 진짜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서요. 근데 몸도 마음도 서서히 커가면서 이건 포기해야겠다 하고 낙담한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떠나자 뮤지션 로드에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어린 시절 가수의 꿈을 꾸다가 넌 고음을 못 부르니까 가수는 못해! 란 말을 들었지만 먼 훗날 그래미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끈기 있게 도전해서 정상의 자리에 선 오늘의 아티스트, 과연 누굴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볼게요. 윤하의 바람. 시작된 거리 그 틈 속에서 바람이 불어들 때 가슴 아팠던 날들 기억을 타고 아스르르 미소가 되지. 도로를 타는 불빛들 그 사이 오늘 우리와 함께 달려볼 아티스트는 영국 출신의 가수 겸 모델 두아리파입니다. 두아? 리파? 이름이 뭔가 특이하지 않나요? 사실 두아의 부모님은 동남유럽에 위치한 알바니아인인데요. 알바니아 말로 두아는 사랑을 뜻한답니다. 아,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이름이죠. 두아는 록 가수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늘 음악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나이였을 때도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두아리파. 먼저 그녀의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두아리파의 Dance the Night. 'Cause every romance
me. Watch me. 가수가 되기로 마음먹은 두아는 홀로 런던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클럽 도어맨, 모델, 레스토랑 알바 등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해요. 동시에 여러 음반 회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했죠. 그러던 2015년 드디어 워너뮤직과 계약을 맺고 그녀의 첫 싱글인 New Love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번째 싱글로 Be The One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을 기점으로 두아는 스타의 길을 걷게 되죠. 연이어 발표한 싱글들이 서서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사실상 마지막 싱글이라 할 수 있는 뉴 룰스가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두아는 이 곡이 성공한 이유를 뮤직비디오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오늘 기준으로 무려 29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야,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라고 할 수 있겠죠? 두아는 이 앨범을 계기로 그래미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오늘의 아티스트가 넌 고음을 못 부르니까 가수는 못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두아가 초등학생일 때 합창단 선생님께 들은 말인데 그랬던 두아가 무려 그래미 신인상을 받았으니 그 선생님을 정말 놀라셨겠네요. 두아는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고음을 그리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신나는 멜로디와 만나 더 세련된 노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아의 인생곡 New Rules 듣고 올게요. Wrote it down and read it out, hoping it would save me. Too many times, too many times. My love, it makes me feel like nobody. Don't pick up the phone, you know he's only calling cause he's drunk and alone. Two, don't let him in, you have to kick him out again. Three, don't be his friend, you know you're gonna wake up in his bed in the morning. And if you're under him, you ain't getting over him. I got no rules, I count him.
두아의 인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 룰스 다음으로 공개한 곡 Don't Start Now도 UK 차트를 휩쓸며 팬들의 사랑을 확보했죠. 2018년에 컴백을 마지막으로 두아는 한동안 음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큰 키와 뚜렷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모델로도 활동하며 입지를 더 넓혔습니다. 그러던 11월 10일, 불과 3일 전이죠. 두아는 리드 싱글 Houdini를 발매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두아리파. 28살이란 어린 나이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두아에게 다시 한번 빠져볼게요. 새로 나온 신곡 따끈따끈하게 들어봅시다. 두아리파의 Houdini. "맘대로 라이벌" 오늘 너랑 나랑 끝장을 보자. 내 맘대로 팝 뮤지션의 라이벌을 정해보는 시간, 내 맘대로 라이벌 시간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한 오늘의 뮤지션은 엔말입니다. 앤은 두아와 같은 영국 출신의 여성 솔로 아티스트인데요. 아마 팝송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앤의 대표곡인 2002는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앤이 내한 공연에서 팬들의 떼창에 감동하는 직캠 영상이 SNS에서 꽤 오랫동안 돌아다녔거든요. 특히 앤은 한국을 좋아하는 가수로도 유명합니다. 2019년에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취소가 되자 본인이 사비로 공연장을 대여해 무료 공연을 열기도 했답니다. 먼 대륙에서 자신을 기다렸을 팬들을 위해 이렇게나 노력해주는 팝 아티스트라니 정말 감동적이죠? 그럼 이쯤에서 앤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앤 마리의 Beautiful. I woke up looking in the mirror today, yeah. Got so many things that I wanna change, yeah.
제가 N을 두아의 라이벌로 세운 이유는 그녀들의 비슷한 목소리 때문인데요. 독특한 영국식 영어 발음과 더불어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그녀들을 라이벌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의 차이점은 두아는 조금 더 깊고 어두운 목소리의 중저음 노래를 주로 부른다면 N은 약간 더 높고 상쾌한 목소리의 경쾌한 노래를 주로 부른다는 점이죠. 또 더불어 두아가 여성 위주의 노래를 자주 부른다면 N은 사랑 위주의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아, 이렇게 된 이상 우린 또 결국 두 아티스트 모두를 사랑해야겠네요. 같은 듯 다른 그녀들의 노래는 어느 하나 선택하기 너무 아쉬우니까요. 이쯤에서 N의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N마리의 2002.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ly 11,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 Say, oops, I got 99 problems singing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off the top of both our lungs. Now we're under the covers. Fast forward to 18, we are more than lovers. Yeah, we are all we need when we're holding.
and I'm promising you bye bye bye. Hold up,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Wait a minute, for you and me, all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both our. 팝인 스토리. 노래 속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시간, 팝인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파헤쳐볼 노래는 두아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Boys Will Be Boys입니다. 사실 두아는 페미니스트이며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노래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성의 연대를 강조하는 가사가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Boys Will Be Boys인데요. 두아의 가치관이 잘 담긴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네가 이 노래를 듣고 기분이 나빠졌다면 넌 명백히 잘못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이 그렇지 뭐. 남자들은 다 똑같아. 하지만 소녀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겠지. 1분만 봐도 두아의 생각이 잘 담겨있죠? 사실 이런 생각에 대해 참과 거짓을 따지기보단 자신의 가치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간 두아의 이런 생각에 대해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노래를 통해 그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그 멋짐, 이건 성별을 떠나 모두가 닮아야 할 것 같아요. 두아가 어린 시절부터 바랐던 가수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이런 끈기와 당당함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마음껏 꿈꿔보고 또 그 꿈을 당당하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쯤에서 Boys Will Be Boys 직접 듣고 올게요. But there's nothing funny now. Sarcasm in case you needed it mansplained. I should have stuck to ballet. When will we stop saying things? Cause they're all listening. No, the kids ain't alright. Oh, and they do what they see. Cause it's all on TV. Oh, the kids ain't alright. Boys will be, boys will be, boys will be, boys will be boys. But girls will be women. Boys will be. If you're offended by this song, you're clearly doing something wrong. If you're offended by this song, then you're probably saying boys will be, boys will be, boys will be, boys will be boys. But girls will be women. 월요일 떠나자 뮤지션 로드,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스키한 목소리로 진심을 노래하는 아티스트 두아 리파와 함께 달려봤는데요. 기온이 확 내려간 요즘 날씨와 두아의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니까 지금 당장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보세요. 그럼 전 두아 리파의 IDGAF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전세계 팝 아티스트와 함께 드라이브로 떠나보는 떠나자 뮤지션 로드, 다음엔 더 신나는 드라이브로 찾아올게요. 안녕! Is
jealousy for your business. Go find a girl who wants to listen. Cause if you think I was born yesterday, you have got me wrong. So I cut you off. I don't need your love. Cause I already cried enough. I've been done. I've been moving on since we said goodbye. I cut you off. I don't need your love. So you can try all you want. Your time is up, I'll tell you why. You say you're sorry, but it's too late now. So say then, get gone, shut up. Cause if you think I care about you now, well boy, I don't give a fuck. I remember that weekend when my best friend caught you creeping. You blamed it all on the alcohol. So I made my decision. Cause you made your bed, sleep in it. Play the victim and switch your position. I'm through, I'm done. So I cut you off. I don't need your love. Cause I already cried enough. I've been done. I've been moving on since we said goodbye. I cut you off. I don't need your love. So you can try all you want. Your time is up, I'll tell you why.떠나자 뮤지션 로드 지금까지 제작 정서윤, 기술 최혜림, 그리고 함께한 뮤지션 가이드 김건아였습니다.